이번 시간은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의 리듬과 연주를 같이 배워볼게요. 자, 우선 자기의 왼손을 막은 다음에 8비트를 쳐볼게요. 자, 8비트를 연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8비트의 8번을 연주하는데 맨첫 번째인 첫 번째의 연주를 허스트로크를 하고 8번을 쳐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1, 2, 3, 4, 5, 6, 7, 8. 1을 피해주는 거예요. 허스트로크. 다시. 셋, 넷. 1, 2, 3, 4, 5, 6, 7, 8. 자, 다시 한번 더. 셋, 넷. 1, 2, 3, 4, 5, 6, 7, 8.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셋, 넷. 1, 2, 3, 4, 5, 6, 7, 8.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허스트로크를 시작하면서 리듬을 쳐주고요. 이제 8개가 끝났어요. 1, 2, 3, 4, 5, 6, 7, 8. 이 8번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1을 연주할 건데 1을 치자마자 브레이크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6, 7, 8, 1. 근데 1을 마지막 1은 치고 브레이크를 막아준다. 다시 한번 합쳐보면 1, 2, 3, 4, 5, 6, 7, 8, 1. 오른손을 잡으시면 처음에 1, 2, 3, 4, 5, 6, 7, 8까지 쳐놓고 다시 1을 치고 브레이크.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셋, 넷, 1, 2, 3, 4, 5, 6, 7, 8, 1. 둘, 셋, 넷. 1, 2, 3, 4, 5, 6, 7, 8, 1. 둘, 셋, 넷. 1, 2, 3, 4, 5, 6, 7, 8, 1. 둘, 셋, 넷. 자, 요 리듬이 여행을 떠나요의 리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이런 식의 연주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으따다다다다다다다 1, 2, 3, 4, 5, 6, 7, 8, 1. 요 리듬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자, 이제 천천히 여행을 떠나요의 리듬을 넣어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셋, 넷.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붙어는 리듬이 전환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벗어나봐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메아리 소리가 붙어는 칼립소 리듬으로 전환을 해줬어요. 그러면 벗어나봐요 으따라라라라라라 빵 하고 멈춰야 되는데 허스트로크랑 여덟 번 치는 건 해주는 거예요. 벗어나봐요 으따라라라라라 여덟 번까지 하고 빰 하는 요 자리부터는 빰을 하지 않고 칼립소 리듬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벗어나봐요 마지막에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둘, 셋, 넷. 브레이크를 하면서 노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이어가 볼게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니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리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네, 그래서 1절이 끝날 때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내 여행을 떠나요 브레이크를 넣어준 이유가 브레이크를 넣어야 바로 이어서 구비 또 구비 2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듬 두 가지와 브레이크 테크닉을 넣어서 여행을 떠나요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